자, 현장의 열기로 목소리가 다소 흥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 친선 경기 전남 드래곤즈 대 성남 일화 천막. 자, 오늘은 해설가의 신성 서영욱 씨가 자리했습니다. 아, 해설의 서영욱입니다. 자, 이제부터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양 팀 허리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연결 좋았습니다. 자, 연결되고 빈 공간 노렸는데요. 업사이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볼 다툽니다. 태클로 막아냅니다. 양팀 선수 볼 경합. 위격 슛! 자, 전남 드래곤즈. 예, 전반전 처음 있는 코너킥입니다.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 됩니다. 예. 자, 높이 올린 볼. 헤딩! 자! 네, 지금 거의 들어갈 뻔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패스. 아, 네. 전반 15분 경과했습니다. 때립니다. 볼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종수. 미리 알고 있었군요. 자, 골키퍼 정면 여유 있게 잡아냅니다. 헤딩으로 볼을 다툽니다. 아, 좋은 패스군요. 슛! 아, 위험합니다. 아, 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멋진 플레이 나왔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경기 내용 아주 좋습니다. 예. 자, 무시 슛! 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너무 세죠. 자, 지금껏 그대로 들어가는가 했는데요. 아이, 정말이에요. 이런 찬스 다시. 네, 지나간 것은 빨리 잊고요. 새로운 기분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네. 자, 볼 뺏기지 않습니다. 자, 패스 받는 김두현. 재빨리 이어줍니다. 인곳으로 연결합니다. 아, 자책골입니다. 아, 옆에 있다면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방금 전 골, 뼈아픈 골 아닙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승패를 떠나서 끝까지 스포츠맨십 보여주길 바랍니다. 빨리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리블 타임이 너무 길어요. 장학영 직접 슛! 자, 포물선 그리며 날아가고만. 노병준. 자, 여기서 기대해볼만 합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받았습니다. 슛! 오른쪽 살짝 아주 좋은 슈팅이었어요. 패스에서 슛까지 그 과정이 아주 좋게 연결됐는데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우측 돌립니다. 자, 여기서 기대해볼만 합니다. 넣으면 동점! 코너킥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전남 드래곤즈 관중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득점할 수 있을런지요? 팬들의 보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헤딩슛 골! 경남 1호! 동점골 내주고 말았습니다. 선수교체에 의한 득점, 정말 적절한 선수교체였습니다. 야, 뭐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는 경기 전개입니다. 금방 바뀌었는데요. 여기에서 골을 넣네요. 아, 선수교체가 적중했네요. 아, 이거 보십시오. 감독의 흐뭇한 얼굴이죠. 네, 득점 장면, 카메라 포착도 아주 좋았습니다. 잠시 후면 후반 30분. 아, 수비 정말 돋보이네요.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면 잘 살려야 되는데요. 낮게 깔아줍니다. 슛! 아, 다행입니다. 고종수, 오늘 경기 대한 의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슛이었습니다. 네, 뭐 빗나가긴 했어도. 자, 볼 반대쪽으로. 중골 슛! 자, 이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가볍게 연결하고 고종수, 오늘 경기 어시스트 한 개입니다. 빈 곳으로 넣었습니다. 연결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업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네아가 짧게 보내고 측면으로 연결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신병호, 네아가
아주 감각적인 플레이예요. 문자 안 된다. 아, 좋은 기회 날려버립니다. 아하, 1대1 상황이었는데요. 노마크 기회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내리 90분 동안 1대1 상황이 저렇게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기회의 땅, 광양의 용이 승천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제대로 놀았군요. 문전 노마크 찬스. 중거리 슛. 자, 방금 전 먼거리 슛.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네, 지나간 것은 빨리 잊고요. 새로운 기분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네. 네, 여기서 연장 후반 마치면서 승부차기로 승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첫 번째 키커는 남궁동. 크로스바, 아, 노골입니다. 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넘어가네요. 예. 성남일화 다음은 주장 김도훈. 어렵지 않게 성공시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전남 드래곤즈 두 번째 선수는 내아가. 아, 지금 슛 조금 아쉽죠? 네, 힘 조절이라든가 코스 선택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성남일화 점수차를 더 벌려야 할 텐데요. 너무 왼쪽으로 차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마음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고종수, 백발백중, 이 선수 적중률이 아주 높은 선수입니다. 김영광, 막을 수 있을런지요? 아, 위로 뜨고 마네요. 아, 저 방향은 나쁘질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네 번째 선수는 신병호. 이번 슛 걸리고 말았는데요. 아, 저 골키퍼와의 머리싸움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성남일화 네 번째 선수는 김두현. 네, 완전히 허를 찔렀군요. 전남 드래곤즈 마지막 기회.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엄청난 풍악감인데요. 결국 여기서 승부가 갈리고 말았습니다. 성남일화 결과적으로 승부차기로 승리를 거둡니다.